교사로 끊임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할게요. 저는 김천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삼성스쿨 저기 옆에서 교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 가면 공공성이다. 공공성. 공공성이 뭐야? 각반에 우리 현재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각반에 보면 하늘이 내린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하늘이 내린 아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죠.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대로 딱딱딱 높은 확률로 얼굴도 하얘 그리고 또 외모도 수려해. 부모님도 괜찮아. 약간 높은 확률로 그런 친구들 반에 한 명에서 세 명 정도 있어요. 그렇죠. 하늘이 내린 아이 한 명, 많으면 세 명, 적으면 한 명. 그 정도는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은 또 어떤 친구는 소위 말하는 양아치기. 그러니까 양아치기든 모범생이든 교실에 있으면 다 각각 의미 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저는 공교육 목적이라고 봐요. 얘를 막 학력을 올려가지고만 애가 좋은 대학교 서울대를 몇명 보내고 이런 거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거는